앞서 말씀드리고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걸 가시네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문자 오셨어요? 아 아무래도 더운 날씨 지감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시원한 커피 드시라고 보냈어요. 잘 지내시죠? 네. 그런데 아버님 그 아까 보내신 그 기프티콘 말인데요. 아 그런 거 보내주신 제가 좀 많이 곤란합니다. 그냥 시원하게 마실 겸 에어컨 바람도 쐬실 겸 커피 한잔 드시라는 건데요. 뭐 그것도 안 되나요? 아버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준이 생 챙기면 써야 되고 학생을 지장사정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하는 방향이잖아요. 아버님이 별 말씀 안 하셔도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. 청탁 금지법 아시잖아요. 지난번 학부모님 때 들어가 있어요. 그냥 작은 정성이다 라고 생각해주세요. 영준이를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. 괜찮아요. 아무도 모를 텐데요. 아버님 그래도 안 됩니다. 아버님이 알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으로 금지되는 일이에요. 영준이를 포함해서 다른 아이들은 제가 열심히 보살피고 지도할 테니 아버님께서는 그 이걸 다시 받아주셨으면 해요.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아버님이나 저나 제자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. 마음으로 받은 걸로 하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님 시원하게 드세요.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. 괜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아 그럼 문자 다시 보내겠습니다. 정말 편히 쉬시고요. 예.